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가수 뽀선이 BJ 뽀현욱입니다. 몰카 컨텐츠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께서 재밌고 즐거운 그런 컨셉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그대로 한번 방송에서 몰래카메라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. 댓글로 재밌는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. Let's go! Let's go! Together! 네, 건주님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주님. 형, 전대해요? 지금 또 되네? 걸어도 돼요? 주량. 형 진다. 오른쪽 하단에 건준 1094 두드리면 됩니다. 걸어보세요. 네, 갑시다. 네, 걸어도 됩니다. 바로 보세요. 네. 바로 걸어주세요. 자, 사오정인 척. 여보세요. 아, 형님. 형님, 예, 몇 살입니까, 동생님? 네, 안녕하세요. 전 20살이에요. 이제 그, 그래, 말해봐라. 왜 전화했노? 네? 왜 전화했노? 네? 전화한 이유가 있을까, 이가? 네? 아니, 전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네. 형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어? 아니, 그니까, 전화한 이유가,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전화한 거야? 네? 형님, 소리가 잘, 형님. 네, 형님 팬이라서, 사투리인 것 같아서 잘 못 알아듣겠어요, 형님. 아 맞나? 아나 미안하다. 형이 원래 부산에밖에 안 살아보고 잘 할 줄 모른다. 다른 나라 사람을. 다른 나라 이야기를 잘 할 줄 모른다. 아 외국 좋아하세요? 형 외국 파 주식이다 이가. 아 벚꽃은 지금 이제 아직 안 폈잖아요. 벚꽃 피지? 여기 피있다 임마. 벚꽃 다 피었지 임마. 아 벚꽃 좋아요. 어디 사노 동생아? 미국도 좋고요. 아니 그러니까 니 어디 사노 동생아? 인천 살아요. 인천? 대학생이가? 아, 초등학교는 상인천 초요. 아니, 대학생이냐고! 잘 안 들려가지고. 저 대학생이에요, 형. 아, 진짜? 여자친구 있나? 엄마가 어제 밥 먹으라고 했는데. 씨, 완전 급식 탈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? 맞지? 야, 니 싸움 잘 하나? 싸우고 싶어요. 누구랑 싸우고 싶노? 어제도 싸웠어요, 형. 누구랑 싸웠노, 어제? 어제 엄마랑. 엄마랑 만나자니, 이 새끼가 돌았네, 이 새끼가. 엄마한테 대들고, 막, 이 새끼 안 되겠네. 찌칠래, 동생아. 형. 새끼 엄마랑 싸우고 자빠진 너, 개념 없는 새끼. 너 개념 없는 동생 새끼구나. 완전 그냥 개념을 밥 말아먹은 동생이구나, 너. 네? 네? 개념을 그냥 밥 말아먹은 동생이구나. 개새끼라고요? 아니, 개새끼가 아니라. 잘 안 들려가지고. 네. 형, 제가 그거, 잠깐만요, 형님. 제가 높일게요. 소리가, 이렇게 소리 안. 소리를 높여야지, 아스가. 뭐 하는 거야? 아니, 빨리 중단하고. 네? 야! 일단, 야! 질러봐! 야, 가음 질러봐! 야! 아니, 약 말고, 임마, 기계 지르라고, 이렇게. 자스가 뭔지, 자스가. 기계. 이제 들린다. 형님, 형, 이제 들려요. 제가 근데, 형님, 진짜 팬이. 안 기모띠, 세 번만 쳐라고, 빨리. 아리가토. 아니, 안 기모띠라고, 바보 새끼야. 야, 이 바보 새끼, 안 기모띠 다섯 번 해봐. 안 기모띠 다섯 번. 아리가토. 아리가토 말고, 이 개자스가. 안 기모띠라고. 저 근데 안경 썼어요. 아니, 안경 쓴 게 아니야. 일단 채팅방 들어오나. 잠시만, 채팅방 들어오나. 형 지금 별풍선 받으니까 니랑 겸상할 시간이 없다. 형님, 저도 들어온나. 지금 별풍 팬가입 100개 할게요. 형, 그, 진짜? 제가 비로그인으로 봤거든요, 형. 아마 들어온나, 빨리 들어온나. 동생아, 빨리 들어온나. 네? 들어와. 저 안 들어와요. 아니, 들어오라고! 채팅방으로 들어오라고! 아, 저 씻었어요, 형. 아니, 채팅방으로 들어와봐. 잠시 들어와봐. 채팅 칠게요, 그러면. 채팅 치라고요? 끊었어. 아, 이 사람 반응 왜 이렇게 좋아! 채팅 쳤어.
아, 형, 저 노래 잘해요. 노래 잘한다고? 네. 한번 불러봐라. 여자. 여자? 빨리 불러봐라. 저 남잔데 그럼 여자 노래 불러드릴게요. 빨리 시원하게 불러봐라. 잘 부르면 내가 진짜 그거 뭐 사줄게. 기프티콘 하나 보내줄게. 형, 잘 부르면 기쁘시다고요? 알겠습니다. 불러드릴게요. 그러면은 여자 노래 신청하셨으니까 여자 고마워?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. 네. 빨리 불러봐라. 노래 한곡 들어보자. 오, 얘 좀 그것도 있다. 야, 그게 있어요? 지렁이님 추천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지금 전화 데이트 중이거든요. 동생이랑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요. 네. 맞지? 뽀여는 느낌 존나 난다. 맞지? 뽀뽀요? 목소리가 딱 뽀여는 이런 느낌이고. 빨리 불러봐라. 뽀뽀요? 뽀뽀. 불러봐라고 이 개자식아! 노란 머리 볼에 빨간 황자 빼빼 묶은 머리 But I call you purple 나 신발 깎아 신고 돌아다니 cause I'm rolling 내가 좋아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물어뜯기 꼬집기 깨물기에 몰래 따라 걷기 cause I'm really so glad 제가 노래를 못해가지고 노래 존나 부르노 이 새끼 막 노래 왜 이러고 부르노니 형님이 남자한테 여자 노래 하라 그랬잖아요 새끼야 노래를 뭐지 못 부르노 노래를 야 근데 니 뽀연우기가 제가 왜 뽀연우기예요 아 아니지 그래 아니랍니다 뽀연우군 아니랍니다 개자수가 별풍선 10개 고맙다 야 친구야 동생아 기청보야 10개 네. 감사합니다 이봐 기자스가 전화 끊으러 야 10개 감사합니다 빨리 해봐 10개 감사합니다 해봐 지금 열은 안 나요 아니 열 나는 게 아니라 10개 감사합니다 해봐 열 아니 10개 감사합니다 내가 채팅으로 쳐줄게 따라 읽어 10개 감사합니다 앙기모띠 해봐 아리가또 아니 앙기모띠 하라고 야 앙기모띠 아 새끼 앙기모띠 잘한다! 야, 또 보여줄게. 20개 기모띠 해봐. 20개 기모띠 해봐. 20개 아리가또! 야, 근데 니 20살이 돈 많나? 네? 돈 많냐? 내가 채팅으로 써줄게. 돈 많냐? 돈은 안 믿어요. 아니, 돈 많냐고. 문디자스가. 머니. 근데. 머니요. 저 부자예요, 부자. 기꾼형부터 파자. 돈 많으면 일단 기꾼형부터 하나 팔자. 귀요? 아니 기꾼형 문디자스가 귀를 후디 파라고. 문 열려 있어요 저 지금. 이 새끼. 문 닫고. 바보 새끼야. 와. 아니 귀를 파라고. 야 이 바보 새끼야. 귀를 파라고 귀를. 동생아. 형 화났어요? 아니 화 안 났다. 아니. 저 진짜 형 팬인데. 채팅으로 들어와. 네? 채팅 들어와. 네? 끊었어. 자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형님. 형님 좋은 밤이죠? 갑자기 그래야겠다. 형님 좋은 밤이죠? 여보세요? 형님. 형님 진짜 좋은 밤이죠? 좋은 밤이지, 그렇지? 네. 제가 사실 진짜 뽀연우기예요. 어? 그게 뭔데? 뽀선이요, 그 뽀연우. 어? 그 뽀연우, 그 뽀선. 네. 저 BJ 뽀연우기라고 하는데요. 아니, 뽀선이가? 네. 에? 네? 몇 살이에요? 저 30살이고요. 아, 형님이네요? 네, 근데 이제 안 들리는 척, 네, 그 기청보가 이렇게 반대로 해보세요, 반대로 읽으면 뭐예요? 보청기요, 형님.
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BJ 뽀현욱이고요. 지금 몰래 카메라 당하셨습니다.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! 아, 저 당한 거예요, 그러면? 아, 네.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들 건준님 진짜 완벽하게 속으셨으니까 여러분들 건준님한테 한 번씩 넘어가셔서 추천 즐겨찾기 에 가셔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아 형님, 감사합니다. 네,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. 제가 요즘에 이제 신입 BJ 분들을 네 지금 신입 BJ 분들 좀 홍보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컨텐츠 와, 만들어서 다 들어오네요. 네, 몰래카메라 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,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그런 컨텐츠 하고 있었습니다. 속아주셔서 아, 너무 맞습니다. 감사하고 야, 넘어가라 얘들아 건준님이시고요. 아, 저는 말귀를 못 알아먹길래 한입 두드려 펠라다가 참았거든요. 죄송합니다, 형님. 안녕하세요. 저는 25살 부산 사람이고요. 안녕하세요, 그녀는. 아, 전 25살 부산 사람이고요. 부산 남자에다가 신인 남캠. 신인 남캠 저는 얼굴이 안 되고 신인 옆캠에 비슷한데 일단 남캠밖에 없어서 신인 남캠을 맡고 있고 그리고 나이는 25살에 키는 176에 깔짱 키는 181에 저 리액션은 파송이 춤을 존나 잘하는 그런 남자입니다. 보면 볼수록 매력 있고 입이 존나 아가리가 한 번도 안 쉬는 그런 남자입니다.